확대 안 되죠? 잠깐만. 수학? 이건 내가 시험. 혹시 다른 과목 성적 없는 거 아니야? 아, 자기가 오늘 네 과목을 다 봤네. 수학 시간 내 잤지만. 이걸 단서로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밖에 없군. 뭐 이거라도 예솔이한테 보여주면 뭔가 말해주겠지. 근데 걔를 어디서 찾냐? 예솔이는 또 거기까지 가야겠지? 그러게 왜내 것만 있어? 널 노리는 게 목표란다 이거야? 공포인데? 나만 노리는 거야? 그거네. 선생님이 학생 한명 조지려고 하네. 선생님 정도 되면 마음만 먹으면 학생 한 명은 보낼 수 있지, 솔직히. 집중 그냥 마키 해가지고 그냥 마크 해가지고 걔 같은 거 그치? 악몽 영어 선생 송지연 계속 이상한 꿈을 꾸고 있다. 계속해서 같은 것만 언제나 어두침침한 학교 안에서 깨어나는데 보통은 뭔가 쿠키나 치즈 조각들을 쫓아다니고 있다. 마치 그것들을 먹을 것이냐 말이다. 깨어나면 그것들이 나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이 꿈은 다른 여느 가위 눌림이나 악몽과 다를 것 같다. 아마 올해 들어 다이어트를 좀 세게 해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설마 사람들이 치즈 조각이나 쿠키로 보이는 거 아니야? 아까 그랬잖아. 죽이지도 않고 먹었다고 내장을. 쿠키나 치즈가 살아있다 생각하겠어? 그냥 그 자체로 바로 뜯어먹지. 여긴 안 들어가졌고. 내가 볼 때는 다시 돌아가야겠어. 라이트 꺼. 어우, 개 무섭네. 오른쪽도 한번 들려봐야 되나? 세이브, 어, 반갑다, 야. 언제 쪽 세이브야? 2층이 너무 해자야. 들어갈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냐? 카드. 아, 이건 안 되네. 여기는 이사장실이어서 안 되고. 이렇게라도 좀 빨리 달리자. 그냥 막 달리면 뛰어올 것 같으니까. 여자야? 뛰는 폼보소. 자, 여긴 내가 아까 들어갔던 데야. 여긴 막혀 있어. 그러면 왼쪽에 뭐야? 스태프룸. 스태프룸은 카드가 없네. 교사 휴게실에 들어가 보자. 우리 송 선생의 디스패치가 되자. 또 뭔가 여기 안에 송 선생의 힌트가 있을 수도 있어. 뭐야? 여기 안에 있는 줄 알았네. 야, 여긴 뭐 아무것도 없어, 힌트가. 바로 앞에 있는데, 느낌이?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있어.
아시겠네. 내가 가야 되는 쪽으로 가는데, 어차피 본가는 금방 가니까, 어차피 본가는 금방 가. 아예 본관이 매점은 어차피 금방 가니까 그냥 뚫어. 다행이다. 어? 왜 이렇게 어두워졌냐? 아니냐? 어두워졌네. 뭐야? 얘 소리 어디 갔어? 누구시죠? 아니, 레일리? 아니, 이게 얼마 만에 살아 있었구나! 사즈가 명왕! 누구시죠? 후, 또 살아있는 자인가? 여기 이러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학교에 킬러가. 어이, 꼬맹이. 가던 길이가 난 바쁘니까. 역시 해적이야 털어먹고 있어. 여기서 뭐 하시는데요? 들은 건 옮겨 적는 것안 보이나? 헷갈리니까 방해하지 말고 가. 뭘 적는 거지? 그는 끊임없이 뭔가를 적고 있다. 학교를 뒤덮은 메모들이 이 사람 짓일까? 왜 우리 학교 벽에다가 자꾸 메모들을 붙이시는 건가요? 그야 내가 설계자니까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난 지금 바쁘다고. 혹시 여자애 못 보셨어요? 그 예쁘고 다른 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데요. 여자애라면 1학년, 2학년들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뭔가 찾고 있더군. 아니 이렇게 넓게 알려줄 줄이야. 하하. 근데 아저씨는 이렇게 여유롭게 벽낙서를 하고 있을 시간이 없. 뭐야 왜 이래? 왜 여기서 끝나? 이거. 아, 깜짝이야. 좀 꺼져. 답을 줬잖아. 너도 이제 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지 않겠나? 아, 알겠어요. 새우한테 안 가던데? 우리 새우 그러다 죽으면은 어떻게 할 거야? 진엔딩 못 보잖아. 야, 여기서 왜 끌고 새우를 가냐? 새우를 가면은 진엔딩을 못 보는데. 새우가 죽는데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하네. 2,500원 있으니까 이 해독제라는 거 후반에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산다. 그리고 1,500원 있는 건 하는 수 없지. 됐어. 아까는 나갔다 여기 바로 앞에 있었다. 이번에도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갔나 참. 분위기 보소, 씨. 있다. 있어. 이다시 시반이 지금 물음표가 뜬거 보니까. 뭐야? 아니, 이걸 보기만 해? 누군가 심하게 난자되어 있어. 새우가 말했던 녀석인가 킬러에게 당했다는. 이봐! 대답이 없어. 나도 이렇게 되기 전에 빨리 도망쳐야겠어. 다시 볼 거. 들어가지 있는지부터 확인. 야, 여기가 왜 물음표가 떠 있어?
교진 열려면 서브캐 같은 거몇개 생긴 듯. 그게 지네님 조건이려나? 서브캐는 따로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대신에 단서나 그런 것들을 잘 찾아야 될것 같아요. 내가 어디 몇 층에서 뭘 두고 오고 이러면은 나중에 엔딩이 달라지고 이렇지 않겠어? 거의 대부분 이런 게임들은 그렇잖아. 또 발소리 나네. 이거는 잠깐만. 아, 나갈 타이밍 놓쳤어. 아, 나갈 타이밍 놓쳤어. 아. 아, 바로 나갔어야 되는데. 주셨네. 이런? 이렇게 된거 여기부터 찾아보자. 와, 잠깐만. 여기 아까 봤던 덴데. 아, 맞다. 아까 2-F에 마진구 선생님이 계신다고 했어. 여기서 상담해 준다고. 누구도 노라고 했어. 대부 6의 에너지 음료를 얻었다. 항상 여기 있는다든 있지도 않네. 뭐야, 왜, 뭐야, 이거는, 이건 아니지. 야, 이거. 아, 이런, 씨, 이러면 헷갈리는데. 미치겠네. 오! 선생님, 제발 눈을 뜨세요! 제발 눈을 뜨세요, 선생님! 정신을 차리시라고요! 치즈가 얼마나 좋으셨으면 제자를 드시려 하십니까?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제자여도 제자는 제자인데 여긴 별게 없다. 불꺼 불꺼. 예솔아 이거사. 어, 여기 있네. 예솔이 여기 있어. 어후. 여기 있네. 예솔아,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잖아. 용케 찾아왔네. 나너 찾으려고 온 학교를 싹 뒤졌다고. 감독인데? 칭찬해줘야 하나? 내 것을 봐줘. 어떻게 생각해? 뭔 소리야, 이거는? 성적표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구나. 성적표를 그냥 솔직하게 보여줍시다. 내 성적도 아닌데, 뭐. 여기 내 성적표야. 이게 담임 선생님의 책상 위에 있었어. 어디 한번 보자. 놀래겠는데? 이거 뭐야? 뭔가 발견했어? 여기 빠져나갈 수 있는 거야? 성적이 개판이야. 아, 그건 정말 상처야. 수학, 사회, 미술이라 이 과목들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잠깐, 너도 모르는 거야? 네가 구해오라고 한거 아니었어? 원래 거기서 가져올 무언가가 널 이곳에 갇히게 한 원인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무래도 넌 이곳의 관리자가 아닌 것 같아. 보다 더 강한 매개체가 이 학교에 있을 텐데. 본관 건너편에 무슨 건물이 있지? 체육관도 있고
학교 수영센터도 있고, 본관 옆에 신가는 보수공사를 끝나고 요 근래 개관했고, 보수공사를 한 오래된 건물이 신간인가? 신간에 뭔가 있지? 뭐가 있지? 도서관, 회의실, 음악실, 그리고 체육실, 아 미술실도 있어. 신간이라는 곳에서 뭔가가 느껴져. 마치 그곳이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 그 중심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면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지. 또 이 세 개의 과목들에 대해 조사해봐. 성적표가 아무 의미 없는 단서는 아닐 거야. 네가 현실에서 했던 것들을 떠올려봐. 이곳은 현지가 상호작용되는 곳이니. 도대체, 근데 잠깐 예솔아, 난 아직도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여기는 현실이 아닌 거야? 여기저기 엉망이고 킬러도 나돌아다니고, 맨 처음 봤을 때부터 넌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 대체 학교가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거야? 일단 지금 말해줄 수 있는 건 이곳은 네가 알던 현실과는 좀 다른 곳이라는 거야. 여러 사람들의 관념이 모여 실체가 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지. 나도 너의 물음에 모든 걸 답변할 순 없어. 넌 상당히 특이한 경우니까. 아무튼 열쇠가 없으면 넌 여긴 나갈 수 없어. 차라리 이 여자를 털자. 이 여자한테 힌트를 얻는 거야. 뭔가 감추고 있다고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 그렇다면 넌 누군데? 난 그냥 정찰꾼일 뿐.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 세계 그 자체지. 그림자가 강해질수록 너의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럼 여기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 착각하지 마. 난 널 지키러 온 게 아니, 여기 온 게 아니야. 난 나대로 시간이 급박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가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다면 무엇인 널 여기 오게 만들었는지 찾아봐. 마지막으로 말하지만 신간에 뭔가가 있긴 있어. 너 많군. 이 여자를 터는 거야. 자,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여기가 다 열렸어. 그러면 여기를 다 들어가 봐야 돼. 왜냐? 그래야만 메모를 얻을 수 있고 그 메모를 통해서 진엔딩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 느낌이 그래. 어이씨. 잠깐 찾아보자고. 자, 2층은 다 뒤졌다. 1층으로 가자. 무섭다, 무서워. 아니, 또 이 이쁜이는 누구야, 또? 누구야? 어? 얘가 미나야? 좀 실망했는데? 그렇게 이쁘지 않은데? 흐, 영호야. 흐, 미나? 어? 이거 왠지 소주 광고에서 아닌가? 아니 근데 피를 흘리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찔렸어. 피가 멈추지 않아. 너무 아파. 아파. 흐. 아, 저 팔뚝 보소. 그래, 붕대 있잖아. 혹시 그 칼 들고 다니는 킬러한테 당한 거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파, 너무 아파. 피를 멈춰야 해. 피를 제발 뭐든 좋으니 피를 멈출 만한 거 갖고 와줘. 그래 맞아. 양호식 거기 뭐라도 있겠지. 빨리, 나 너무 아파. 흐. 아파 제발. 양호실이 또 오른쪽에 있는데. 안심해, 내가 당장 양호실에 가서 뭐라도 찾아올게. 영호야 정말 고마워. 상처가 더 벌어지면 안 되니까 난 여기서 기다릴게. 더 늦기 전에 피를 멈출 거 가져와줘. 피를 멈춰야 해. 걱정하지 마, 빨리 갔다 올게. 야, 근데 내가 붕대 있잖아.